주택 사업을 기존의 개발, 시공에서 관리, 운영과 자산 관리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건설산업연구원 등은 서울 소곤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택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주택업체도 시장 과도기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전세 비중, 낮은 임대 운영 수수료와 같은 시장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 과도기 동안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컬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 이사가 상업 및 복합 개발 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근 공급된 일본 복합 쇼핑몰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감성의 어필에서 성공한 사례라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